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쿼드라틱 인폼이죠. 이게 뭐냐니까 바로 이제 이런 폼 형식이 구현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예제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x의 4승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x제곱이었죠.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곱입니다. 제곱이고 이거는 그냥 x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니까 이걸 제곱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y를 x제곱이라고 한다면 x의 4승은 y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한데 익숙한 쿼드라틱 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풀 수가 있죠. 곱해서 36 더해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고 따라서 y는 9 혹은 4가 되겠죠. 이 다음에 이제 y를 원래 자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y가 뭐였죠? x제곱이었죠. 그럼 x제곱은 9, x제곱은 4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덱스가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루트 9해서 3이 되고 이거는 2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곱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떤 경우냐니까 보다시피 이 m과 n 보통 이제 기본 형태가 a, b, c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a를 없애는 방법도 우리가 했었죠. a로 다 나눠주면 a가 없어지잖아요. a가 1로 바뀌죠, 그죠? 그럴 때 어쨌거나 m이 2n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두 배가 날 경우에는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4와 2 사이에서 4는 2 곱하기 2 됐죠. 만족하니까 이렇게 해법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상관이 없죠. 왜냐니까 그냥 b를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b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b 이 식은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따라서 이러한 b는 3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근데 b가 마이너스 1승이라고 했었잖아요. a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원래 위치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a로 바꿔주는 방법은 간단하죠. 둘 다 마이너스 1로 파워 해버리면 됩니다. a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분의 1이죠. 이거로 a잖아요. 그죠? a로 바꿔주는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 1 파워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레이저 해버립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얘는 a가 있다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해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x제곱을 그냥 y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은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6은 왼편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y자리에 원래 x제곱을 넣어주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이게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이것도 짝수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루트가 붙게 되죠. 루트 날라가고 마이너스 1,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1은 i로 뽑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x는 이것이거나 이것일 경우 이 식을 만족한단 말이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바이노미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항이 두 개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전체를 이만큼을 x-7을 그냥 y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풀면은 y값이 나오겠죠. y값이 나온 뒤에 다시 이것을 x 원래의 x-7로 바꿔준 뒤에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러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게 똑같잖아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일단 한쪽 면으로 한쪽 편으로 다 몰아놓고 그죠? 몰아놓은 다음에 이 녀석을 뭐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y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걸 y로 한 거예요. 여기서 y로 하면은 쭉쭉 풀어서 y 값이 나오고 이제 y 값에 원래 이것을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자체를 또 풀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마지막에 배웠던 complete the square 방식을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어떤 값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complete the square, perfect square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두세 번 전에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C를 구하는 겁니다. C를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 제곱을 이게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인덱스가 익스포넌트가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요걸 날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x만 남기고 마이너스 3을 왼쪽으로 넘기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간단하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승인 경우는 x3승의 제곱이죠. 따라서 x3승을 y로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y 값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x3승은 1. 그러면은 이걸 1을 왼쪽 편으로 넘기고 8을 왼쪽 편으로 넘기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익숙한 모양.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그죠? SOAP이었죠? SOAP. SOAP. 처음에 쌤 이게 마이너스면은 처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 다음에 플러스 기호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전 장에서 아마 다뤘던 내용이지 싶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이것은 답이 나왔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뭔가 풀이 깝깝하죠. 깝깝할 때는 공식을 그냥 넣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 쿼드라틱 포뮬라 했었죠? 그죠? 쿼드라틱 포뮬라 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 x-8도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앞에 거는 간단하게 x는 2로 나왔으니까 공식을 대입할 필요가 없고 뒤에 이 부분은 공식을 적용해서 바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쿼드라틱 포뮬라를 적용하면 되죠. 자, 재미있게 또한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예였습니다. 연습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